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 국사 문제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요즘 아이돌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내져서 한국 문물을 전파했던 외교 사절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들으면 아 이거 정말 아쉬워하실 겁니다. 아 돌겠다. 네, 그럼 글자 수만 힌트를 드릴까요? 네. 정답은 다섯 글자도 되고요. 그렇죠. 세 글자도 됩니다. 세 글자. 다섯 글자도 되고 세 글자도 됩니다. 아 나 아. 네, 앞에 두 글자의 초성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읒. 시옷. 자, 지읒 시옷.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저 정말 우리 멤버지만 정말 또 유랑도 지금 이진아 아나운서가 초성을 드렸잖아요. 아니 초성을 드렸잖아요. 왜 팔도 이런다는 썼어요? 팔도 이런다. 받자마자 선생님 100%라고 저한테 답을 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신사 유람단인 줄 알았는데요. 예, 아닙니다. 팔도 유람단, 조선단. 조선단. 조선 유람단. 석자도 되고 다섯자도 되고. 알겠습니다. 조선단. 아, 하시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코시요. 김명민 씨. 조선통신사, 키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조선인분들, 우리 조상님들이란 얘기죠. 성규 씨, 왜 통신사라고 쓰셨죠?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가 외로 넘어가서 조선에 네. 많은 문물을 또 알리고 전파를 많이 했죠. 아, 그래서 통신사. 자, 과연 정답! 정답은 조선통신사 혹은 통신사 맞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통신사, 조선통신사 다 정답입니다. 맞는 거 제 많은 분들이 조선통신사